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 먼저 의도와 목적을 알라.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 먼저 의도와 목적을 알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3, 4장에 나오는 다윗의 집안과 또 사울 집안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경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아브넬이나 요압 같은 인물들이 모두가 한 나라에 충성한다라는 명목하에, 뭐, 사울 집안 쪽이든, 뭐, 다윗 집안 쪽이든, 한 곳에 속해서 열심은 가졌는데, 사실은 이 저들의 열심과 수고 속에는 정말 그한 나라를 섬기고 왕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열정과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을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어떤 사적인 그 욕심들이 이렇게 막 버물려져 있었던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오늘날 교회 속에도 수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모두가 하나님 집에 충성하는 듯 하지만 설상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면 교회와 또 교회 속의 어떤 공동체든 다 깨뜨리면서라도 그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그런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충성된 그런 성도고 열심을 가진 어떤 그런 같은 공동체원으로 보이지만 설상은 그 안에는 자기의 그 어떤 그 의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마치 깡패들이 자기 영역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기 영역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죠. 당을 만들고 결국 분열케 하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식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서 공동체를 불안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과잉 충성에 지금 몰입돼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게남 탓이죠. 교회 탓, 셀 탓, 동료 리더 탓, 환경 탓, 뭐 누구 말 탓, 뭐 타, 상황 탓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만, 심하게 말하면 뭐 나만 개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결국 하나 된 공동체의 마음들을 다 깨뜨리고 이 금이 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분열되고 사기가 꺾이고 하는 이게 사탄의 짓거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바르고 온전한 충성과 헌신으로 주신 사명이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태도를 가진 다윗이 그가 그 평생에 거쳐서 세워가는 인생 배에 그 바닥에 작은 구멍을 내는 일들도 우리가 묵상을 했죠. 그래서 특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을 하나 막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의 다른 곳에서 구멍이 생기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들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이 핵심 밸류, 그 우리가 그이 우리의 사역을 보는 가치가 있는데 가장 먼저가 주도적인 사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주도적인 사람. 그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영역이 이제 가정에서 그러니까 1차 관계 안 내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뭐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이러는데도 실제로 집에 가서는 거의 뭐 폭군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밖에 나오면 천사인데 안에 들어가면 악마와 같은 이런 건 아니라 거죠. 이건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제 이런 구멍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우리가 잘 분별해 봐야 되는데 이런 구멍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결국 어쨌든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왕, 역사 쪽으로 볼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릴 만큼 그 대단한 존재가 된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된건뭐 때문일까?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일은 조금이었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서 그게 아닙니다. 업적이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작은 게 있다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범죄자일 뿐이죠. 자,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던 다윗에게는, 다행히도,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아주 이 삶을 회복시키는 좋은 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잘못을 지적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말씀의 자리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와 그 길을 함께 걷는 순종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 그 밧세바 사건이 굉장히 치명적인 그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은 더 이상 아내를 두지 않았던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늙었을 때 뭐 신하들이 그냥 먼저 나서서 나라에서 최고로 이쁜 여자 수넴 여자인 여인인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시중을 들게 만들어도 다윗은 그 여인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압살롬 반역 때 확인할 수 있었던 그 후궁 10명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도 밧세바 사건 이전에 이미 얻었던 그런 후궁 같아요. 후궁들 같아요. 그 밧세바 사건으로 그가 지었던 이 시편이 51편인데 그 51편의 내용을 보면 정말 뼈저린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놓고 또 그런 범죄에 빠졌다? 물론 사람은 가능성이 있으나 좀 덜하겠죠. 51장 10절 시편 51편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회개를 한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또다시 사울왕처럼 뭐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후궁을 10명씩이나 들였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에게는 죄에 빠진 함정에서 나오는 뭐가 있었어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 그런 돌이킴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개인의 자복과 회개를 통해 스스로 온전히 회복되는 이 축복은 누렸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가 욕심에 빠져서 저질러 왔던 그 죄, 이걸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일들을 수습할 방법은 없었다라는 거야. 쏟아진 물을 거꾸로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욕정에 빠져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결과가 그래서 그의 자녀들 세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다윗은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평생 가슴에 아픔으로 그 눈으로 보고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걸 보고 이러고 살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 온전한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죄와 더불어 만들어낸 이 어떤 그런 그의 어떤 그 뭐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정말 그를 온전하게 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까지 우리를 세워 주시지만 그러나 그가 그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쓸 열매들까지 하나님이 다 치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조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누가 냈다고 한다면 또 세상에서는 처벌을 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처벌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경우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그가 바르게 돌아선다면 분명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고로 말미암아 벌어진 고통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아동이나 이 청소년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로 인해 그는 평생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그 어떤 사역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아니, 하지 말아야 돼요. 그의 회개가 가짜라는 게 아니고 그는 회개하고 바르게 분명히 뉘우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세상도 법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아동 관련된 일을 할 때 항상 청소년과 관련된 그 일에 있어서 그 사역자로서 이 사람이 범죄나 이런 사실이 없는 걸 꼭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걸린 사람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분명 이 사람을 회개하고 되돌이킬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또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그냥 세상도 가진 하나님의 원칙에 따른 전 법칙이다. 온전한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에서 목사가 만약에 이런 성범죄 연관이 있어 어떤 이유로든 연관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되지 않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그냥 모든 거 다 잊어줄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범죄의 기록은 없어질지 모르나 범죄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그 쓴 뿌리들과 계속되는 그 이 쓴 열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까지 그 담당하는 게 그게 용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다윗처럼 아무도 보이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내 인생 전체를 침몰하게 할 그런 구멍, 작은 죄를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정말 경계해야 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결국엔 감추고 감추다가 다윗처럼 그냥 백주대낮에 그냥 아들에 의해 이게 막 다 세상에 드러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5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이제 전체 왕이 되는 얘기입니다.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10대 때 왕으로 그 기름 부음 받았었는데 거의 10년 이상을 이제 방야 광항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0세 유다 지파 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했던 건 7년 반은 또 계속 그 유다 지파 왕으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그릇이 넓혀지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것이 이제 7년 뒤의 일이니까 그러고 나서 33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다윗도 결국은 보면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여기 5장에서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더 많은 후궁과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그 구멍을 만든 삶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3장을 살폈다면 이제 5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밧세바를 건드리는 범죄가 11장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그가 밧세바 사건을 당연하게 괜찮듯이 버려버렸던 그 어떤 다윗이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그냥 순식간에 실수가 아니라 계속 그가 허용했던 어떤 그런 죄악의 반복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역시 이런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다윗이 가나안 정복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앗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의 본거지 그 예루살렘을 뺏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또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뭐 계속 전쟁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같은 장에 이게 나오다 보니까 5장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도 이게 그냥 훌쩍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미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도 아 다윗이 이런 일들로 올무에 걸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아 이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내 프라이빗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감추임 없이 하나님께 드러내고 말씀으로 온전히 지도받고 말씀의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것 이런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6장은 그 항상 코람대회 삶을 살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항상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에게 살아있는 실제였단 말이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는 행위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다윗은 그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과 그의 마음은 분명히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제였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이 믿음과 이 확신들은 그냥 어떤 종교적이고 또 아까처럼 왕으로서 이용해 먹을 어떤 왕으로서 이 종교를 잘 이용해 먹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여호와의 법궤를 왜 가져오려고 했느냐. 이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랏 여아림이라는 데 있었죠. 사무엘 상 4장에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이 그것을 자기네 그 아스돗이라는 곳 그곳에 다곤 자기네 그 신의 신당에다가 가져놨다가 막 뭐 다곤 신이 모가지가 깨지고 막 앞에다 절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걸 가드 지역으로 옮겼다가 또 거기서도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또 다시 에글론으로 옮겼었거든요. 근데도 계속 재앙이 벌어지니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거 벗기 때문에 이런다. 이스라엘 함부로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버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왔던 첫 지역이 벳세메스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벳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모르고 있었다 보니 법궤 속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다가 거기서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려우니까 또 기랏 여아림으로 그래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보관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부터 지금 다윗이 가지고 오려는 사건까지 따지면 거의 10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벗개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사무엘상 7장을 참고하면 20년 뒤에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벌어졌었군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가늠이 나오지 않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등극을 해서 40년 통치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만 60년인데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60년 시간 빼고도 이제 그 사이에 보면 사무엘이 공식적인 사사가 되는 거 그리고 활동했던 그런 시기를 감안해 보면 거의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그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적어도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법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함부로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보기만 해도 죽는데 그걸 뭐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대부분 이 법궤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시간에도 보세요. 다윗 쫓아다니라고 정신없었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할까라는 이거에 대한 건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제사장들을 이용해서 뭐 우림과 둠밈의 이 법칙을 우림과 둠밈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이런 짓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여호와의 법궤가 어떻게 이 존재해야 되는 것조차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의 그 분명한 의도와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궤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물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약속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정예병을 뽑았고요. 온 나라에서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 오늘날로 말하면 새 차라 뽑은 거예요. 새로운 그 이 화물차를 하나 뽑았다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정말 인식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걸 새롭게 아주 최고로 잘하려고 굉장히 열심을 다해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행했는데 근데 이게 말씀의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이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놀라운 열심이 오히려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사람이 죽어요, 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자기의 열심, 순수한 어떤 그런 뭐 열망 이런 신앙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열심으로는 모든 걸 답할 수는 없어요.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도의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서 열심과 정성 이전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부분에서 좀 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대한 중요성과 하나님의 실제는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오히려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축복된 일에서 오히려 큰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죠. 새 수레 아주 새 거에다가 그냥 법궤를 싹 싣고 오고 있었는데 수레를 끌던 그 소들이 확 뛰는 바람에 흔들리다가 법궤가 막 떨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운송하는 가지고 오는 걸 담당하며 옆에 있었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냥 순발력 있게 그걸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거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 법궤 임재에 상징하는 걸 지금 의미 있는 장소로 옮기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하려고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막 목숨을 갇혀가면서 그냥 그걸 막았는데 죽었어요. 이 참 혼돈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사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교회 떠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이 열심과 열정과 순수한 마음의 이런 것들이 자칫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잘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의 의도를 신중하게 알아가는 기회가 돼야 돼요. 자, 웃사가 죽은 이유는 출애굽기 25장이나 민수기 4장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여기는 이미 출애굽기 25장. 그러니까 19장 그러면 거기부터 시내산에 대한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관련된 얘기라고 봐도 돼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25장 10절.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반, 너비가 한 자반, 높이가 한 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뚫어라.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를 달되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멜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자, 그럼 민수기 4장에는 15절,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을 둘러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다 싸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매야 돼. 먼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자손이 맡는다. 불켜는 기름과 분향에 쓰이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성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해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에게 맡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너희는 고핫 가족들로 이루어진 갈래를 레위 사람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 법궤를 메어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웃사도 그렇고 심지어 그 안에 제사장들도 이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 다윗이 모든 사람이. 근데 그 하나님께 주신 법도와 규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걸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서 주도해야 되는 뭐 레위 지파나 그 제사장들도 잘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는데도 다윗이 워낙 큰 왕이니까 그냥 왕이 하자는데 이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제사장들조차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내산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소홀히 하고 살았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런 이 그 뭐 구멍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법도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시내산 이 그 이 언약을 맺고 이거 잘못하면 너네 다 죽여 이렇게 막 협박하고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것은 생명과 축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백성들이 삶을 살다가 자칫 죽음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미리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러면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쳐라. 뭐? 앉았을 집에 앉았을 때나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손에 매서 표를 삼아라.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에 대문에 써붙여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교육을 명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전기 요즘에 지하철 처음에 나올 때 2만 볼트, 2만 5천 볼트 이런 그 위험 표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만지면은 경찰이 이보세요. 그거 왜 만졌어요? 이리 오세요. 분명히 만졌죠. 어? 당신 만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2만 5천 볼트에다 감전시켜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험 표시를 보고도 그걸 잡는 순간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한 것은 이게 우리의 그 즉각적인 죽음과 영원한 영적인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뭐 선지자들 틀에 선각자를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명령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명령이요 최후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에 소홀히 하고 그런 명령 앞에 무지하다가 무지와 무관심으로 이제 사람이 죽어요? 사고가 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인간일 필요 없어요. 로봇으로 만드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죽어도 죽어도 살아나는 영화 속의 가상인물 같은 그런 존재면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한 인권으로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계처럼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과 말씀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도들의 버릇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버릇이 뭐냐면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아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말씀은 최고로 좀 적게 듣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뭐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이런 거 많이 하고 싶고 이런 게 참 성도들의 이 버릇 중에 요즘 성도들의 버릇 중에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 탓한다니까.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리더 탓하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으니 날마다 묵상하고 나누고 서로 함께 나누라 그러는데 그런 말씀은 늘 귀뚱으로 듣고 묵상은 시간 남으면 하고 시간 남아도 늘 미뤄요. 소홀히 여겨요. 그러고 나선 모임에 셀모임 같은 데 모이면 뭐 말씀을 묵상 안 해오니까 그냥 맨날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느낌만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우싸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그 법궤 막다가 죽은 사람.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보다 다르게 가르치고자 준비할 때 더 많이 배운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우리에게 가장 주신 먼저 명령이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아무래도 다윗이 성경을 기록을 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는 이제 수레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그 중에 고아 자손들이 이걸 어깨에 메워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니까 어때요?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된다고 흥분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런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루어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자 할 때 실수를 더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해도 바른 방향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매월 이 첫 주와 둘째 주에 교회 소개반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과 또 우리가 하는 이 일들, 이 방법들이 왜 그런지 그 의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될 때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자기들도 해왔던 나의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 교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방법과 잘 조합을 시켜서 바르고 온전하게 더 유용하게 이곳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초대하는 거죠. 그런 자리로. 시너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함께 모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의 목적과 그것을 읽어가는 의도를 우리가 알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일들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그걸 모르면서 일부터 하면 열심히 할 때마다 더 마음이 상해요. 자기 방법대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다섯 가지 뭐 이런 언어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공동체의 목적을 알고 행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우리 뭐 주일 대배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또 대학 뭐 대학본 같이 우리 어른 속에 있으니까 뭐 한사람부터 유소년부까지 다 그렇게 들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가 다 듣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셀에서 나누고 그 나눈 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 중고등부나 유소년부에 가서 또 나눠주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방향 정렬이 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가치 위에 우리가 함께 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셀 모임을 모일 때도 좋죠. 먼저 주일 강단을 통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한 게 있으니까 살아보고 그러다가 셀로 모여서 살던 삶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을 주고 치료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살다가 오면은 어때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넋두리만 하는 거예요. 감정중심적인 넋두리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찾지도 못하고 그곳에 준비되어 온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뭐예요? 견디다 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일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지금 내가 보내일 받은 사명의 현장 곳곳에서 바른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바르게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감당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도를 모른 채 그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만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기대가 들어간 열심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가지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게 돼서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지체들의 영혼까지 교회를 분열케 하고 상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교회와 셀, 또 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가지고 함께 현장의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해 가는가라는 그 의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의도를 바르게 알면 지금 막 한 팀이 되고 셀 멤버가 되고 한 교인이 돼도요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고 온전히 일구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의도를 알고 열심을 내면 그것처럼 축복된 일이 없죠. 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무조건 열심을 가지고 덤벼들기보다 먼저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과 노력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큰 시너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의 열심에 취해서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기적으로 끌고 다니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니기에 이 열심히 온전히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내가 행해야 하는 일들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먼저 알고 힘을 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해도 그 일의 의도를 잘 모르고 하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수고하고 섬기면서도 불편하고 서로 불만이 많은 이상하게 견디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 교회 사역의 의도를 바르고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먼저 의도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래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